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뭐냐, 바로 물 빠진 저수지에서 무슨 생물이 사는지 우리가 잡아볼 겁니다.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있죠, 요 선, 요렇게 간 선이 보이잖아요. 요렇게 이게 말조개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말조개가 움직이는 자리인데, 이 끝선에 아마 말조개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네. 자, 오예, 저기 있다. 말조개 찾았어요. 일단 말조개인데. 오, 말조개. 시작하자마자 말조개 잡았어요. 자, 일단 됐. 자, 이거 봐, 살 나온 거 봐. 이거 보세요. 와, 신기하다. 굉장히 큰데? 이 정도는 작은 사이즈예요. 말조개 더 큰 게 있으니까. 아, 여기 또 있어요, 말조개가. 오, 이거 살 나온 거 봐. 우와. 오, 일단 또 득템. 아, 요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해류질이라고 하죠. 이 끝선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초록해 말조개가 있습니다. 네, 말조개 찾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지나간 자리를 보면 되는데요. 어이구, 신은. 자, 여기 말조개 한 마리 있죠. 이건 아기 말조개죠. 근데 아마 물이 금방 빠질 거예요. 여기가 또. 그래서 저기 멀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신발이 보여주세요. 이 TV 극한 알바. 지금 이 TV 매니저인데 신발 하나 사줘야겠네. 이거 장화 사줘야 되는데 이 TV가 장화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곧 우리 700명 됩니다. 700명, 300명만 더 넘으면 유튜브 수익이 나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하얀 게 있어, 하얀 게. 뭐지? 왜, 뭐야, 이거? 야, 웜인데, 웜. 야, 이런 거 무는 베스가 있다고, 여기? 한 4,50cm 돼야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일단, 물 정화를 위해, 킵, 가다 버리겠습니다. 땅 속에 박혀 있었어요, 땅 속에. 와, 크다, 얘는. 말조개? 킵? 이거 숨어 있다. 여기. 와, 뭐 내뿜는 거 보이세요? 와. 오, 말조개. 야,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발견이 잘 안 돼. 이게 눈 뜨고 딱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의 이름은 스피드 크로우. 배스 낚시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참 많이 버려요, 사람들이. 이게 저수지가 엄청 오염돼요. 너무 가는 길에 웜 있으면 웜도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대들인 거 6인치 같은데? 아무튼 득템! 여기 있다. 야, 니 뭐해 거기서? 오, 물 뜯는 거 봐.
이상한데? 여기 있네? 우와, 크다, 이건. 이게 물, 뭐야?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거든요? 지금 물에 빠지니까 애들이 삼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여봐, 엄청 깊어요. 여러분들 득템했습니다. 잘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크다. 어, 여기 엄청 많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 빠진 저수지에서 뭔가를 잡긴 잡았어요. 어, 굉장히 큰 말조개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둘, 어, 얘는 진짜 크다.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어, 열일곱.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자, 여기 있는 작은 말조개들은 제가 깊은 곳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직접 키워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저수지를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